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오늘 부산시 주최로 열렸습니다. 찬반 측이 날선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또 같은 주장만 반복하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 같은 실질적인 논의도 이어가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. 현지호 기자입니다. 고리 2호기 계속 운전, 수면 연장을 두고 부산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앞서 한수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파행을 빚자 부산시가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선 겁니다. 이 자리를 통해서 설계 수명 만료 운전의 계속 운전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. 찬성과 반대 측의 각 주제 발표 이후 시작된 토론. 공청회 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찬반 양측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. 최신이 아닌 과거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해 안전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. 중대사고 발생 시 대책도 빠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. 옛날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반영되기 이전에 각종 기준으로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. 계속 운전을 지지하는 측은 더 안전한 기준을 적용한 것뿐이라며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는 안전성 우려가 선동 탓이라고 평화했습니다. 원전의 경제적 효과가 큰데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입니다.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신 기준을 적용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 기술이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.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는 없었습니다. 3시간가량 이어진 토론회. 찬반 양측은 각자 주장만을 반복했을 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토론을 하지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 청중들은 동의 또는 반대하는 패널 발언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 앞서 공청회와는 달리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닫진 않았지만 강제성도 없는 하나마나한 공론화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.